모토를 이런도 못해 큰 스님의 가사와 발언을 물려주십니까? 뭐가 이쁘다고? 정말 너무 아쉽지도. 스님의 대를 이을 제자가 없어서 살생까지 범한 편조에게 가사와 발언을 물려주시는 겁니까? 배골치 말고 추위에 떨지 말라고 주는 게야. 이런 못난 놈, 정말 네 놈이 예뻐서 내 바로와 가사를 주는 줄 알냐, 이 못난 놈아. 넌 오늘부터 평생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 이걸로다가 집집마다 동량질 해먹고 살라는 게야. 법운사의 상원스님이 불자들을 데리고 백길로다가 영경에 있는 대관사로 떠나실 거다. 너를 영경까지 데려다 달라고 거기다 썼으니까 그런 줄 알아. 원현 스님을 두고는 못 떠납니다. 그놈이 니놈 대신 죽게 생긴 것은 그놈의 팔자유 업보야. 그러니 딴 생각 말고 니 살 궁리나 해. 아, 이놈은 뭘 꿈을 대는 거야? 그놈들이 다시 와서 전에 불을 지르기 전에 어서 떠나지 않고? 편조야, 니놈은 천년을 땅속에 묻혀있던 지귀가 환생한 것이니라. 그 업보를 다 씻을 때까지는 돌아오지 말거라. 알겠느냐, 이놈아?